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80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79편은 우리 저번 주 나눈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BC 586년에 점령을 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거의 뭐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죠. 멸망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애가입니다. 탄식의 시를 아삽이 이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말이지 특히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 다 멸망했거든요. 멸망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라 말은 그 언약궤에 있는 양쪽 달리는 그 그룹들 있죠. 세라핌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면서 하는 얘긴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렇죠. 말하자면 뭐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멸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소서. 구해달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스라엘 간단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럽니다.
지금 누군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보면 누군가가 구원하러 와야 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셔야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 나를 도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함은 주를 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적어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뭡니까? 하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사.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다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돌이키시사. 주의 얼굴 빛을 비치시고 얼굴빛을 어디에 비치시냐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얼굴빛을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거예요. 딴 데를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왜냐? 아,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 아삽은 정확히 그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의 손을 펴셔서 구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목표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계획은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제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목, 하나님을 누군지 알면 우리는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사실 늘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 과부 얘기 나왔죠.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찾아갔다. 죽을 때까지 찾아가도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찾냐? 모르는 겁니다, 잘.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냐? 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안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전과 부활하신 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뭡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우리 기도 제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육신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거 바꿔주시고 저거 바꿔주시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오늘 시편 저자는 전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해야 되는데 늘 이런데 우리, 시편 저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그 고백,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 눈물을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저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하루 종일 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왜냐, 아수르가 한번 침략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계속 그 주위에 있던 에돔 여러 나라들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찌됐든 요거 먹어볼까,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건드리고, 그래서 다툼거리가 되게 했다. 그냥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쳐서 먹고 저쪽에서 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웃나이다.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요건 내가 먹어야지. 아, 요건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서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여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라. 우리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요, 그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나 이제 안 할게. 아니요, 하나님이 안 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 너희들 우상 숭배했네.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선자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언약입니다.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정확하면 사실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 중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져 가면 우리는 뭡니까?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법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과 복음이 무엇이냐? 참 성경에는 딱 이거밖에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되어지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시기 전까지 모든 열방을 다 쫓아내죠.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딱 정착케 하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기도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 사실 별로 잘안 하죠, 우리가. 맨날 달라는 기도고 막.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창세기 3장에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죠? 사실상 이런 기도, 이게 역사적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냐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럼 하나님 옆에 듣고, 옆에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래, 내가 했지. 그렇죠.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시냐고. 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설명합니다. 쭉 계속 그걸 자세히 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처음부터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너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 젖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서 편만한, 아주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백향목이죠, 그 당시.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그거 가져와 가지고 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영함이 막 땅끝까지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이 다안 겁니다. 그랬는데 12절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르신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막 들어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막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에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를 이 시편 저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왠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14절에 그래서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그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여 뭐라고요? 구하옵나니. 우리가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걸 내려보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우리를 권고하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권고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저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히 어느 나라가 와서 쳐서 정복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러니 누가 이걸 뽑냐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를 튼튼히 하지 아니하셨냐. 오늘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 잘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너무 화나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으면 다라고 생각하죠. 아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모세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죠. 내가 나의 이름을 놓고 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 사실 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16절입니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그 포도나무, 그 줄기, 그 가지가 소화되고 불타온다 그랬습니다. 불에 타고 작벌을 당하여 와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책을 하시니까 누가 그걸 견디겠냐고 말입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정복당하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의 신인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착각을 해도 심한 착각을 한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나라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자꾸 건드리게 되죠. 실제 건드려야 될 건 건드리지도 않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정복했을 때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정복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시편 저자를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감히 이방 나라한테 정복을 당해서 망할 수 없는 나라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에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의 아비가 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17절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 누가 주의 우편에 앉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자신들을 살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이 꼭 조건적인 것 같지만 이건 조건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뭡니까? 우리가 주께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영원토록 주를 섬기겠나이다는 그 고백이겠죠.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과 갈등 속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케 하시옵소서.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누가 그럽니다. 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않냐고. 그렇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주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요원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제가 볼 때는 18절이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에요. 늘 주의 목전에 있겠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것,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소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낯을 돌리셨는데 그걸 다시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어진 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지를 정확히 안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달아서 절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시편 저자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주의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는 가끔씩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뭐 늘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맞고 제가 틀리다고. 우리는 심지어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누가 돌아선 겁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를 깨닫게 하사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똑바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훅 변하는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걸 보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은 자라.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말씀이 없고요.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고도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종종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잘안 들려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된다. 그건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내가 아예 말씀 들을 생각도 없어서 안 들리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리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뭡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이 안 들린다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키시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하나님 이게 안 되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 빛을 비추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이분을 붙잡아야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뭡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낯을 돌이키시사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일평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오직 예수 붙잡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